당내 적합도 조사는 금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예. 한 번도 제가 2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부 1등을 했고, 예. 더구나 1월 한 20일께부터는 한겨레 신문조사에서도, 최근 경향신문조사에서도, 또 어떤 부산의 MBC, KBS, 뭐, 또 한국경제신문 모든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예. 차이로 제가 다 2위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적합도 조사에서는 단연히 우위라고 보죠. 예. 당내 경선을 하게 되면은, 예. 당원들이 50%, 예. 그 다음에 국민 참여 30%, 여론조사 20% 아닙니까? 예. 근데 국민 참여인단은 30%는 거의 투표자 참여를 안 합니다, 일반인들은. 예. 그러니까 결국 당원 50%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당원 50%는 아무래도 당 사무총장을 하고 뭐 등등 했으니까 네. 서명수는 유리할 거 아니냐. 권 대사가 그걸 수용을 하겠느냐. 일반 시민들 여론조사가 워낙 좋으니까 시민에게 직접 묻겠다 하고 그걸 무서워서 나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주변의 의견을 물어보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 당내 경선 룰에 따라서 참여하는 것은 둘러리 서는 거다. 네.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자 하는 사람이 한 반쯤 되고 네. 옛날 당원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누가 줄 서라 또 뭐 좀 뭐 뭐 좀 뭐 해유하고 뭐 좀 한다 해서 뭐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 요즘 당원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다 결정한다. 네. 그러니까 시민 지지가 높은 사람이 네. 당원들 지지가 높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민심이 당신을 규정한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참여하자. 그래도 이길 수 있다. 한 사람도 한 50% 되는 것 같아서 반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겠네요. 판단은. 마지막 판단은 제가 해야 되는데 네. 민심이 요즘 저희 그 캠프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민심은 천심이다. 그걸 가지고 합니다. 네. 민심은 천심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도 얘는 부산이 이렇게 위기이고, 참, 이제, 그, 부산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걸 다 깨닫고 있는데, 네. 누가 부산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인가, 네. 그걸 생각하고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면, 일반 민심의 판단에서 월등하게 앞서가는 권에게 당원들도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글로 가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심에 대해서 공격을 한 적은 없는데 네. 박민식 의원이 네. 한번 심하게 공격을 해서 조선일보에도 크게 나오고 막 크게 네. 나왔었죠. 네. 없는 박심을 왜 있다고 거짓말 안 하냐고 또 막 공격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말할 리도 없고 그리고 선거에서 대통령 중립을 지키지 어디 그런 말을 했겠느냐. 네. 당치도 않다. 그리고 만약에 서병수 의원이 안 되면 그럼 박 대통령을 버린 거냐, 시민들이. 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네. 그런 구태연한 말 하지 말라고 막 공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말 꺼내는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내가 중앙하고의 마음 가깝다, 대통령의 마음 가깝다 하는 거로 부산 발전되지 않았다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역대 시장들이, 네. 역대 시장들이 내가 이 대통령과 가깝다, 난 이 대통령 가깝다 하면 시장이 됐잖아요, 다. 네. 그러나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중앙만 쳐다보는 작은 지방 도시가 아닙니다. 네. 작은 나라보다 큰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발상 자체를,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발상하면 부산 발전 못 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세계로 내보내고, 세계를 부산 끌고 들어와서, 세계도시로 키워나가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쳐나가야지. 중앙을 내가 잘 아니까 예산 좀 많이 줄 거라든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을 대통령이 가까운 시장에 대해서 푹푹 집어줄 수 있으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 요청받아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또 다 해가지고 국회 넘어와서 국회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따져가지고 전부 다 아는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과 가깝다고 무슨 예산을 팍 집어주며 막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그런 시대는, 낡은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도 시민들에게
내가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중앙하고 가까우니까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다든지 이런 걸로 현혹을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아 그리고 예. 이미 대통령이 나보고 하랬다든지 이런 말을 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전혀 올라가지 않는 것은 그 말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시민들이 그런 말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제는 대통령이 해주라고 하면 공황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적합도 조사라든지 세계적인 기관이 참여하는 전문기관 참여해가지고 적 분야별로 점수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다 공개해야 됩니다. 어디서 그걸 가짜로 조작해가지고 공항이 가덕도에 들어서는 게 적합하다는 걸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내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미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합도 조사라는 걸 유수한 기관을 동원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오픈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단지 대통령한테 대한 설득력과 주변 지역의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 능력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부산 출신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그런 대통령 때에 왜 그걸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가까우면은 국제공항이 딱 들어설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 저는요, 20년 전에 네. 부산일보 창간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저에게 부산의 비전을 밝혀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 20년 전에. 20년 전에. 네. 1994년에 예. 부산 대개조론 지방역격 일어나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예. 그 책 속에 부산이 세계로 세계를 부산 끌고 와야 된다. 기본 컨셉을 정하고 부산으로서 대륙으로 가는 철도를 놔야 된다. 유아시아 철도를. 예.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예. 부산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철도, 예. 부산에서 파리로 가는 철도를 놔서 부산이 대륙으로 가는 출발점이자 대륙에서 오는 종착역이 부산이 되어 부산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부산에 살 수 있다. 아울러 부산이 전 세계로 가는 비행기를 부산에서 바로 뜨고 전 세계에서 오는 비행기가 부산에 올 수 있는 그런 공항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 김해공항은 불가능해서 가덕도라고 하는 것에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림까지 총 천년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가덕도 국제공항론을 주장한 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 젊은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20년 전에 이런 그림까지 그리면서 가덕도 국제공항론을 제기를 했습니까? 나는 도시문제 전문가 아니냐. 도시문제를 전공해서 일본 가서 유학해서 또 도시문제를 반사기를 받았고 세계 유수 도시를 많이 다녀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요즘 와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가덕도 국제공항 이야기가 나와서 부산의 생명이 거기 달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죠. 그래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다 불가돼가지고 판정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다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해가지고 가덕도가 좋다는 결론이 나오면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 부산 선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 부산에다 해야 된다고 가덕도 하겠다고 약속을 하라. 이렇게 많이 졸라웠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가덕도의 국제공항을 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정도까지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대통령이 이제 그분이 취임하시고 나서 가덕도의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이 적합한지 하는 적합도 조사를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적합도 조사 과정이라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그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초강력 도시, 초강력 행정체제로 가자. 너무 세분되어지는 것들이 여기 발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강력 행정 체제로 가야 된다. 일본에서도 이제 그게 많이 나왔는데 지역마다 그 이기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시장 도지사 이미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구역상으로는 단일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행정 기능상으로는 단일화하자.
이 운동이 또 많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부산, 울산, 경남이 행정구역상까지 다 통폐합해가지고 하나의 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되기는 어렵다 한다면 행정기능상으로 통폐합하는 것들은 굉장히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지금 지적하신 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건 지금 구상하는 것보다도 우선 그것이 될 것인지 여부조차가 전혀 불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자치다 그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이제 하나의 그 합의점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도물 행정이라든지 수도물을 울산, 부산, 경남이 같이 함께 물을 사용해가지고 좋은 양지 수도물을 같이 공급하도록 하는데 합의를 보자든지 또는 교통 문제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합의를 하나하나씩 봐가면서 그 광역의 이점을 가지고 행정 효율화 되는구나 예산의 낭비를 상당히 막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PT를 통해서 증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일본에서 그런 사례는 저는 뭐 일본 회사도 있고 일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기능상으로는 그 인천에 비해서 많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구 하나가 인천보다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인천 알아봤더니 인천 인구가 310만까지 올라갔나 봐요. 근데 부산 인구는 340만으로 떨어졌거든요. 부산 인구가 조금 더 줄어들고 인천 인구가 조금 더 올라가면 인구마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 되면 부산이 제 3의 도시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부산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래서 김해 창원으로 많이 빠져나가죠 지금. 지금은 이제 전에는 서울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경남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 인구의 유출을 줄일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부산의 희망이란 단어 희망을 가져오게 되면 부산 산업을 일으키면 부산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면 부산의 세계 자본을 유치해서 큰 일들을 벌리기 시작하면. 국제공항만 들렁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제공항 옆에 한 공항 도시도 형성하면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부산의 운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고 물자가 공급하고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부산 희망이 있네 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게 없다 생각하니까 떠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저는 아직도 늦지 않다. 아직도 늦지 않다. 부산이 옛날의 위상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옛날에 부산이 가장 번창했을 때에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29%를 부산 하나가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합판, 목재, 신발, 섬유 이런 거 한창 그 호주를 보였을 때 대한민국 전체 수출 29%. 근데 지금은 2.5%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침체 일로에 가고 있다. 부산 시내 도체 가면 다이나믹 부산 서부처 있는데 엔티 다이나믹 행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드는데 빨리 활력을 되찾아야 되는데 공무원 출신들이 너무 시장을 오래 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뭐 공무원 출신에 대해서 다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도시 문제를 한 사람들한테 안의 경기는 그 시대에 그 도시에 어떤 지도자가 있었냐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에 어떤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게 세계 도시들에서 많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새로운 시장을 제대로 된 시장을 만나야 부산이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부산 시민들이 좀 깨달아 주시길 바라고 그걸 제가 그걸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연세대 다닐 때 정외과를 나왔습니다. 대학원에 지나가면서 이제 도시행정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일본에 유학가서 일본 국립스쿠버대학에서 도시사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도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잘 해왔던 거죠. 예술이 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젊은 도시 문제와 관련된 여러 학문의 젊은 학자들을 모아서 사단법인 도시발전연구소를 1988년에 만들어서 부산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해오고 동아대에서 20년 교수생활하면서 도시 문제를 가르쳐왔고
여튼 저는 도시 문제를 가지고 막 오래 세월을 살아왔죠. 예. 그래서 부산 사람, 거기에다가 부산 대개조론을 썼고, 2006년에 부산 대개조론 2집을 썼습니다. 그 얼마 전에 금년 2월 14일날 신부산 대개조론에서 제 3집을 썼습니다. 20년 세월이 걸쳐서 부산 대개조론을 세 권을 냈던 겁니다. 그게 부산 사람들이 권체를 남은 도시 전문가, 이렇게 이제 인상 지어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머릿속에는 이제 부산을 어떻게 만들자 하는 게 젊은 날부터 있었는데요. 제가 외국을 쭉 다니면서 특히 뉴욕을 가보고, 뉴욕을 보면서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는 아니지만 미국 경제의 중심지고, 미국 활성화, 미국 상징의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부산을 저렇게 만들 수 없을까? 수도는 아니지만, 경제의 중심지로, 항구의 도시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뉴욕처럼 부산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부터 좀 했었고요. 유럽을 쭉 다니면서 제가 제일 매료된 도시 중에 하나가 비엔나였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예술과 문학이 흐르고 도시가 굉장히 품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품격은 비엔나처럼, 경제 활성화는 뉴욕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또 선거에서 지고 이래가지고 그걸 해볼 기회를 못 가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좀 해보자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정치에 떠난 지가 한 6년 되었고요. 그렇죠. 그 중에 또 해외 일본 대사로도 3년 몇 개월 갔다 왔고, 서울의 세종재단, 옛날 이름이 일회재단 아닙니까?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쭉 있었기 때문에 부산 분들이 거의 잊혀졌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론조사에 제 이름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거의 1위로 올라오는데 그 폭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제 혼자 20%를 넘어섰다가 저 혼자 30%를 넘어서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놀라는가 봐요. 왜 권체론이로 올라가는가. 저는 그게 이제 그런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전문성에 대한 신뢰, 부산에 대한 열정과 사랑, 대사로서 가진 국제 감각 등등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특히 제가 정치를 십몇 년 해, 국경을 십여 년 해오고, 주일대사를 갔다 오고, 여러 일을 하면서, 제가 동아대학 교수를 할 때 동아대학 병원을 제 손으로 짓고 했거든요. 큰 병원을.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저나 제 측근이 단 한 번도 부정부패 비리에 젖어 본 적이 없고, 그 말 단어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시내를 다니면, 아니, 당신은 깨끗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좋아하지. 이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이제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여론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시민운동의 제가 0세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0세대? 1세대가 아니고 부산 시민운동의 0세대다. 내 손에서 부산 시민운동이 다 일어났다고 자부할 만큼, 농담삼아 0세대라고 합니다만, 뭐 0세대란 말이 있겠습니까만 부산 시민운동의 1세대죠. 제가 부산 정사협이라든지 정의련사회 15대 때 처음 그렇습니다. 등화했습니까? 15대, 16대, 17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국당 YS가 그렇습니다. 영입 차원에서 YS에 의해서 제가 뽑혀 들어갔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가라도 시민들이 많이 기억하겠네요. 시민운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자동차를 부산 유치해 올 때에, 삼성자동차 부산 유치 시민공동대표라든지, 공선협의 공동대표라든지,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늘 이해를 해주시고, 부산에서 장애인 운동을 한 40년 이상 해왔습니다. 또 백혈병 소아운동 협회 회장도 해오고, 도시 빈민운동도 해오고, 이랬기 때문에 저변에 제 지지 세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38% 40%는 잘 못된 것 같고 50%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낮게 나온 셈이네요. 그건 굉장히 낮게 나온 거고, 그 자체가 좀 그런 것 같네. 어쨌든 지금 50%대를 부산에서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믿고 안심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옛날 부산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좀 고루하다 할까. 그런 경남에서도 한나라당이 무소속할 때 패배했다. 김동연 후보가 패배했다. 또 김정일 후보도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었다. 그래서 후보를 잘못 내면 질 수도 있다. 후보자한테 달린 거다. 민심이 실린 후보를 내놔야 된다. 민심이 좋아하지 않는 후보를 내놓으면 부산에서 질 수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작게 나와도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당내 경선에서 이기면 새누리당 후보니까 무조건 된다. 이런 발상은 진짜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지. 그 발상은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민심이 실린 후보가 안 뽑히고 민심이 이반은 민심이 싫어하는 후보가 어떤 제도상의 특혜 때문에 후보가 된다면 저는 부산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아, 잘못됐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기초자치단체는 무공천으로 광역시도지사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 경선으로 당원들 뽑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뽑는 쪽으로 가겠다고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공약을 했을 때는 기존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이번에 특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무산되어버렸지만은 특위를 구성했을 때는 기존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안 돼버렸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도 역시 당원 대의원회에서 뽑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후보를 뽑는 게 옳다 하는 지지도가 더 높았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원칙에 충실한 대통령이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후보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갈 거를 믿었던 거죠. 근데 그게 다 무산이 되어버리니까 아차 지금 좀 그런 생각도 들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오픈 프라임을 생각하셨는데 그렇죠. 예. 남부도 안 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특위도 발족되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그럴 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다 무산돼 버린 거죠. 그리고 옛날 제도로 가버린 거죠. 헌법도 국가의 헌법도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원하면 헌법도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경선 제도의 룰을 왜 못 바꿉니까? 국가의 헌법도 바꾸는데. 근데 이제 그걸 안 바꾸고 옛날로 돌아갔는데 당원 50%입니다. 당원 50%, 국민 경선 30%, 여론 20%인데 국민 경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투표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원 50%가 결정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대의원이 이번에 만 명이라면 당원이 5천 명입니다. 이 5천 명은 지역구의 인구수 비례대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서병수 의원이 해운대구, 박민식 의원이 북구 같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럼 대의원을 수백 명씩 배분을 받게 됩니다. 공짜로 몇백 명의 표를 확보하는 셈이죠. 우리처럼 지역구가 없는 사람은 한 표도 없는 거죠, 그게.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당에 제가 전국위원회 때도 마이크 좀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 있게 설명해라. 현역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에게 500표, 600표씩 공짜로 표를 몰아가게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니냐. 원외는 한 표도 못 가는데 비해서. 근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합니다. 근데 그걸로 가버리죠. 국민 선거인단은 참여율이 뚝 떨어져 버리죠. 여론조사는 20%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인기 있는 후보는 굉장히 불리하고 당 조직에 강한 사람은 굉장히 유리하고 이런 선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번에 누차 이야기한 대로 국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든지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그 말은 이미 이제 안 맞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면 뭐 그래서 제가 당 대표에게도, 원내 대표에게도, 그 다음에 사무총장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또 정부위원회에서 다 참여하는 가운데서도 이 말하는 사람들이 맞소, 권위원 말이 맞소 이래 됐거든요. 그런데도 좀 막 그냥 옛날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기득권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의 모든 거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당의 모든 우편이 결정한단 말이야. 네. 당총, 당 대표도, 원내 대표도, 사무총장도 뭐 다 국회의원들이니까 지도권 그대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당 단체장 어쨌든 정당선거가 될 건데. 네, 자기의 지지 발판이 역시 저의 지지 발판이 여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그게 따라오겠느냐? 네. 이제 일부에서는 뭐냐면 부산 전체 부산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은 부산은 여권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지지도가 계속 간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혹시 삼자구도로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떤 삼자? 새누리당과 대사님 무소속을 놓고. 그럼 조사 안 해봤습니다. 보도도 된 바도 없죠. 네, 저는 아직 뭐 무소속으로 네. 하겠다고 결심 뭐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최종 판단을 보류한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 여론조사 1위자고 내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중앙당의 상임 고문이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부산 선대위원장을 한 사람인데 되게 쉽게 당을 보이겠냐. 지금 이제 2월, 3월 15일 날이 중앙당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15일입니다. 예, 예. 15일 날 후보 등록을 일단 하고, 그 후에 이제 지역별 경선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의 경선 룰이 그때까지도 그대로 갈 것인지, 조금은 변할 것인지, 예, 예. 지금 들리는 말로는 2대, 3대, 3대인데, 네. 국민 선거에 대한 30%,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다 인정하는 모양입니다. 잘 안 나오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 요 30%만이라도 여론조사로 해주자. 홀린다. 그럼 여론조사가 50% 되지 않느냐. 그거라도 될지. 그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하가 50%죠. 이제, 전 100%를 주장했었는데, 100%가 안 되면, 당원들, 그러면 당원들은 뭐냐 또 이래 되니까, 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70%, 요걸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국민 선거인단 30%만이라도 여론조사로 전환해서, 여론조사 20%하고 합해서 여론조사 50%는 최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부정부패 비리 원상입니다. 예. 국민 선거인단 30%를 뽑아놓으면, 예. 그 사람 공략하기 위해 가지고 후보자들이 막, 온 루트를 동원해서 찾아내고, 사람을 붙이고, 뭐, 밤에 보내고, 막, 야단납니다, 그냥. 예.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 직장 나고, 자기 일하러 가지, 투표하러 잘 안 오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주도하고, 경기, 인천, 이런 쪽은 100%, 50%씩 여론조사하겠다 했다가, 어느 날, 부산의 문제를 보니까, 권철현이하고, 서교수 등등하고 너무 심각하다. 네. 권철영이 만약 무소속에 가버리면, 이 설명수가 이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위험하지 않느냐. 권철영, 오거돈이가 단일 후보, 둘이가 의논해서 한 명이 나와버리면 네. 큰일 아니냐. 네. 그래, 니 그러지 말고, 둘이 너무 심각하게 경쟁하지 말고, 여론조사로 그냥 해버리자. 이래서 부산 여론조사 100% 이게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러나, 또 서병수 의원 등 또 굉장히 반발을 해가지고 그게 또 무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번에도요. 네. 이번에도 야권 인물들 중에서 적합도 조사를 하면 오호돈 씨가 김종철한테 밀릴 때도 있었고 네. 그래서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부산일보에서 무슨 조사를 했는가 하면 네. 여권 적합도, 야권 적합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여권 적합도에서는 제가 1등을 했고, 네. 야권 적합도에서는 5등 1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10명을, 이 10명을 다 섞어가지고, 네. 10명 보고 이제 인기도를 또 조사를 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오거돈이가 13%, 네. 제가 12% 가까이 나오고, 설명서 네. 10.몇% 나왔어요. 네. 그때부터 오거돈이가 무슨 뜨기 시작인 겁니다. 10명 중에서 오거돈이 1등 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1등은 오거돈이 13% 했지만, 2등은 제가 12%, 서병수가 11%, 박민식이가 한 5.몇%, 또 우리 당 후보가 또 5.몇%, 그 다음에 저쪽에는 김영춘 등등은 2%, 1%를 했단 말이에요. 예. 새누리당은 표를 다 갈라가 버린 거예요. 예, 예. 근데 야 쪽은 갈라갈 표가 없이 오거돈 쪽은 좀 모였단 말이에요. 예. 그냥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예. 그런 요소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오거돈이 부산 전체에서 1등 했다 하면서 그때부터 오거돈이 확 떠버린 거예요.
그 굉장한 계기였어. 그렇게 될 만한 후보다 이렇게 바뀌었구만. 그래, 막 그래 되어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뭐 안 될 후보였는데. 그때는 그전까지 거의 없었죠. 예, 예. 예. 그거 하나가, 그 하나가 오늘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3세판이니까 지금. 만약에, 예, 그렇게 안 하고, 여권 중에서도 저 서병수 등등 중에서도 한 명. 이쪽에서도 한 명, 이렇게 그때 조사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예.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뭐 조사로는 한 60% 정도가 여전히 폐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예, 나타나는. 예, 근데 선거를 하다 보면 그건 잊혀져 버릴 겁니다. 단지, 기초자치단체 공천, 무공천 약속도 안 지키고, 예. 그 다음에 시도지사 공천도 국민, 공천을 돌려준다더니 상향식 공천은 그것도 아니고 네. 막 엉망이다. 네. 새누리당이 좀 처리해야 되겠다. 네. 이런 분위기가 혹시 돌면 네. 어떻게 될지 그걸 저는 걱정합니다. 대중의 판단은 아직도 모르고 모르나도 알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 좀 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디서 인터뷰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좀 더 물어보겠다. 네. 시민들에게. 결국은 시민이 판단하는 거니까 네. 시민들이 그래 나가 무소속으로 나가 아니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우리 새누리당의 중앙당의 상임 고문이고 또 박근혜 선대위원장을 했고 제가 옛날 공천 탈락했을 때도 저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받아들였고 일본 대사로 갔고 예. 일본 대사로 돌아와서 정치 재개하려 했지만 또 되지 않았을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참 사람 성질도 좋다 그래요. 아. 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날 불러서 뭐 우리 박 대통령이 후보가 문재인한테 1% 2% 뒤질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를 불러서 부산 선대위원장으로 가달라.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수라고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알도 없나 하고 막 저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아왔는데 그만큼 당을 사랑하고 애껴왔는데 이번에 이 경선 제도가 조금이라도 좀 변화해서 제가 당을 안 나가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깊은 심정이에요. 경선 룰이 확정되면 그때 시민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가 됐던 뭐 그렇죠. 예. 예. 하여튼간에 그 새누리당이 경선 룰을 잘 짜야 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최종 확정이 돼서 아무도 안 변한다 그대로다 일체 변할 수 없다고 딱 되었을 때에 네. 언론이나 정치 평론가들이나 또 우리 뭐 폴리뉴스 많은 곳에서 아니 지방 기초자치단체도 무공천을 한 대놓고 공천 가고 광역자치단체는 국민교섭 한 대다가 포기하고 공천권을 국민에 준다 했다가 상향식 공천 한 대가 다 포기해보고 결국 당원들이 결정하게 만들어버린 이런 당,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버린다면 네. 이번 지방선거에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지 않겠는가. 네. 거기에다 후보까지 조금 잘못되어버리면 여지없이 깨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부산 같은 데 경제발전하고 일자리 창출 네. 이런 것들이라 봅니다. 네. 오늘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버렸고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부산이 16개 시도 중에서 14인가 그럴 겁니다. 예. 울산의, 울산이 1인, 1인데요. 울산의 3.25분의 1입니다. 예. 부산 소득이. 예. 부산 사람들 자주시 엉망진창이고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예.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전문 애들이 자꾸만 부산을 떠나고. 예. 그래서 경제 살리는 일과 일자리 확보. 이게 가장 우선적인데. 과연 그걸 얼마나 설득 있게 전달해내겠느냐. 그걸 이제 어떤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내가 중앙당하고 가까우니까, 이런 거로 선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막 그 선명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저는 부산을 세계 도시로 가는,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선명을 하는데, 제 설명이 오히려 좀 못 겨드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쉽게 말하면, 일본은, 일본 돈을 대거 한국에 가져올 수 있고, 일본 기업을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는 건, 거의 제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쪽도 제가 많이 선대해 봤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시장이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아, 외자 유치에 자신 있다. 외자 유치, 외국 기업 유치.
외자와 기업. 예.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산 지금 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이제 부산이 정말 도약하느냐, 정말 좌절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또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국회의원 밑에서 있다, 그러니 누구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떠나시고 진정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부산을 가장 열렬하게 아껴오고 사랑해왔던 사람이 누구이신지,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들 국제감각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산시장을 뽑아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새누리당의 후보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권철현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정말 두 손 모아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행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준비된 시장이라고 제 자신이 자신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